홍순이가 설날을 맞이해서 세배를 하겠대요. 이런 걸 바라고 널 키운 건 아닌데. 우리 콩순이 다 컸네, 다 컸어. 가만 보자, 세뱃돈 줘야지. 콩순이는 아직 애기니까 현찰 대신 강아지 카페 이용권 줄게. 카페 가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하려무나. 대신 한국말로 요청해야 돼. 현금이 아니어서 김새버린 콩순이. 돈은 콩순이가 경제관념이 생기면 줄게. 역시 먹는 걸로 달래줘야겠군요. 파프리카, 고구마, 닭고기, 쌀가루와 달걀을 준비해요. 닭고기는 껍질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삶아줬어요. 냄새에 이끌려 주방을 떠나지 않는 콩순이. 미리 꽂아둔 꼬치에 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서 지글지글. 손님 보채지 마셔요. 짜잔, 콩순이용 꼬치 산적 완성. 완전 군침 도네요. 제대로 자세를 잡기도 전에 닭고기부터 덥석. 썸네일 찍어야 하는데 완전 망했어요. 사람한테 맛있는 건 강아지도 맛있나 봐요. 오호, 건강을 생각해서 파프리카도 잘 먹네요. 간이 되어 있지 않아도 먹을만 한가 봐요. 저의 섣부른 착각이었군요. 노란 파프리카도 아웃. 비록 야채는 실패했지만 고구마는 못 참지. 아쉬울 것 같아 급하게 후식을 준비했어요. 과일 꼬치. 너 어제까지만 해도 딸기 없어서 못 먹었잖아. 왜 안 먹지? 귤이 더 좋아? 귤이 더 좋나 봐. 아니야. 고기가 더 좋아. 아이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불쌍한 우리 여우나 먹으라고 줘야겠다. 콩순이 먹어. 먹어. 남 주는 건 또 싫나 봐요.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풍성한 설 연휴 되세요. 그럼 쿵바.